다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용도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네요. 설문지를 완성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와 비슷한 인구 특성을 가진 소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했다라는 표현이네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사전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전조사인 것만 찾아보면 벌써 정답이 나오네요. 사전조사하면은 2번이 나오네요. 그런데 연결이 옳은 거네요. 연구과설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전조사한다? 좀 이상하네요. 연결이 이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니네요. 그럼 사전조사와 비슷한 어떤 그 표현이 뭐 있냐? 예비조사라는 표현이 있네요. 사실 예비조사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전조사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전조사라는 것이 연구과설을 조정한다? 연구과설은 조정하는 게 아니죠. 연구과설을 조정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비조사를 사전조사적인 그러한 성격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전조사의 용도가 뭐예요? 사전조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제 조사자들한테 갔을 때에 무리 없이 조사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사전조사예요. 잘못된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물어보는 이 질문이 어렵거나 쉽지 않은지, 그냥 대답하기 편한지, 이러한 것들. 사전조사를 하면서 질문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설문지 가지고 조사했다가는, 정확한 조사를 할수 없으니까 설문지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설문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전조사예요. 설문조사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이유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전자 서베이, 이메일 서베이의 장점이 아닌 것은 요즘은 전자 조사를 많이 하죠. 근데 전자 조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단 말이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비용 절감. 여러분,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10쪽짜리 설문지, 10페이지짜리 설문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1페이지당 50원씩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은 10쪽이면 얼마예요? 500원이죠. 설문지 하나에 500원이에요. 설문지 만드는 데만 500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부 만드는 데 500원이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비용 절감하는 것, 그 특성으로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료 수집의 용이성. 자료 수집하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메일만 있으면은 여기저기 다, 보내서, 자료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의 용이성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부가적 질문의 용이성. 어쨌든 이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부가적 질문을 딸린 질문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성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표본의 특정성. 표본의 특정성이라는 것은 그것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사한다라는 게 표본의 특정성이잖아요. 근데 전자조사는 뭐예요? 그냥 이메일 있으면 여기저기 딱 뿌려놓는 게 전자조사잖아요. 표본의 특정성이 아니라 표본이 특정하지 않은 게 그러한 어떤 장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틀리죠. 자, 그럼 장점이 아닌 것이니까 일가나다는 다 맞는데 라가 아니죠.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번이 있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